자, 이 사주는 그냥 일평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주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요, 연세대 석좌 교수입니다. 네. 금년에 이제 환갑 맞이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통변을 할 텐데, 참 이렇게, 별 굴곡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볼 때. 자, 이 사주는 기토가 축업에 태어났어요. 근데 투간이 있긴 합니다. 기토가 투간이 됐는데, 비경급제는 투간인데도 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축토에는 계수가 있을 수 있고, 신금이 있을 수 있고, 기토가 있을 수 있고, 또 임수가, 계수 대신에 임수가 나타나도 격을 정할 수 있고, 경금이 나타나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토 대신에 무토가 나타나도 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기토가 일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비경급제는 격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나타나면 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이때 나타나죠. 이때 나타납니다. 그럼 현재는 그러면 월에서 투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격을 뭘로 할 것이냐? 자, 일단은 지지에서 유축합이 있고요. 그죠? 해묘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간이 없을 경우는 지지에서 삼합이라든가 반합이 형성되면 그것으로 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격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자, 해묘로 잡을 것이냐, 유축으로 잡을 것이냐, 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주는 여기서 일단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지끼리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기구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으로도, 해명 목으로서 격을 잡아서 관사로 격을 잡을 수도 없고, 유축으로 해서 식상으로도 격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사주는 뭘로 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주는 투관된 것 중에서 잡아야 되는데, 투관된 게 정화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화가 힘이 없어요. 정화가 자기가 통근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결국은 가 편인격이 되겠다. 자, 가 편인격이 됩니다. 월지에서 투관된 게 없으면 항상 거짓 가짜, 가짜를 붙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월지에서 투관된 게 오면은 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격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 편인격인데,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편인이라는 인성을 자기 인생에서 써먹는다.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성은 학문 이런 것 쪽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편인이 또 이 사주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아주 추운 계절입니다. 축월이 제일 추워요. 대한 소환이 축월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부가 시급하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정화가 두 개가 떠주면서 조부를 해결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편인이 격도되면서 이 사주는 조부도 같이 경하고 있다. 조용신도 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서는, 자, 일단은 격은 각격으로 편인격으로 잡습니다. 그럼 편인격에서 성격 요인은 각격이 됐든 월지에서 투관된 정격이 됐든 간에 일단 격이 결정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격이 성격됐느냐 파격됐느냐를 또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인격의 첫 번째 용신은 뭐냐? 비견 급제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편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재성인데, 이 재성들인데 이것을 이 기토가 막아주고 있다. 비경급제가 막아서 이걸 격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격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정당을 용신하는데 이것은 관, 관인 쌍전이다. 둘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하는데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성격이다. 자, 식상이 없으면 일반 포함해서 비급과 그 다음에 인성이 둘 다 강하면 네 번째는 식상을 용신한다. 이때는 상관 용신이 더 낫다. 다섯 번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재성을 용신할 때는 재가 약할수록 좋다. 하면 약간 재성이 공망만해도 괜찮고 허탈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인성이 자기를 극하는 재성을 용신으로 갖았을 때는 재성이 인성보다 강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박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수록 좋겠다. 자, 여섯 번째는 식상 플러스 재성이 나타나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해.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성이 합하면, 합이 되면, 남은 것 중에서, 이 합은, 이 월간과 연간에서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시간과 월간의 합은 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남은 게 뭐냐? 시간이죠. 시간이 식신이나 재성이나 혹은 정관일 경우에는 이때도 성격이 된다. 길신. 이 조건에 해당되면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로서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재물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격인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일본에 해당됩니다. 비견의 격을 보호하는 이 비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성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을목, 자, 을목이 투관대에 올라오면 이때는 자, 정화보다 을목이 딱 올라오면은 여기 묘 해묘합도 있고요. 지지에서 뚜렷이 뿌리를 박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격이 병격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편관격에 인성을 용신하는 살인상생으로 또 성격돼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오냐? 정관입니다. 정관격에 이때는, 이때도 각격이에요, 다. 월지에서 투관이 안 되면 다 각격인데, 월지에서 투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대원에서 이와 같이 들어오면, 이 정화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따져서 이익을 가지고 각격도 격이 정한다. 그래서 이때는 정관격에 이 인성을 용신하는 걸로, 이게 원래 격이었다가, 자기보다 강한 게 나타나면 강한 걸로 격을 내주고 자기는 용신으로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격국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이기 때문에 그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는다 이거예요.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도 성격으로 그냥 간다. 자, 병화는 이때는 조정신으로 또 그냥 간다. 자,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은 혼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이 사주에서 병화가 통한됐는데 정화가 들어왔다. 이때는 혼잡이 됩니다. 인성 혼잡. 그렇지만 이미 그 사주에서 편인을 쓰고 있는데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을 쓰고 있는데 편관이 들어오는 것은 관상 혼잡이지만 이미 그 사주에서 편관을 쓰고 있는데 정관이 들어오는 것은 관상 혼잡으로 보지 마라. 단, 편관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수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 계중, 축중 계수가 투관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편재격이 되고, 자, 이때는 편재격이라고 성격 되느냐? 편재격의 인성을 용시하는, 예, 재격 패인으로 또 성격된 사주로 넘어간다. 자, 이때는 또 정재격이 됩니다. 정재격도 역시 재격 패인으로 넘어간다. 쭉 잘 나와요. 쭉기까지. 자, 신금이 있다고 왔어요. 신금이 오니까 이때는 격이 식신격이 돼. 자, 식신격에서 인성이 나타나면 박격인데, 사실은 박격인데 이 사주에서는 박격이 안 된다. 그대로 괜찮다. 이유는 뭐냐면 조후용신이기 때문에 그래. 이 정화가 조후용신이 안 됐을 경우는 이 운에서는 박격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조후용신이고 또 식신이 신금이 투관이 올라오면 식신이 대단히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 그대로 성격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경금이 투관이 올라오면 이때는 상관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자, 상관격으로 격이 바뀌니까 상관격에서는 이때는 상관 패인으로 또 결국은 또 성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이분 오지 않았어요. 지금 금년에 61살. 지금 이 미대운에 와 있습니다. 미대운에 와 있는데 이때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토가 들어오면서 정화가 자기가 뿌리 박는 통구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주는 오화가 와도 좋고 사오미 이때는 이 정화 편인의 격이 한층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사 무진으로 가더라도 이 사주는 일평생 무탈하게 편안하게 잘 갑니다. 그래서 교수 사이에서도 굉장히 신망을 받고 또 학생들한테서도 굉장히 신망을 받는 그런 교수입니다. 뭐 절대로 뭐 사사로운 그런 금전적 관계 이런 것도 깨끗하고 대단히 촉망받는 그런 교수면서 석자 교수는 누구나 교수 사회에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교수가 석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평생 병격이 이렇게 많이 와도 병격이 와도 기가 막히게 병격 올 때마다 그대로 성격된 사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평생 무탈하겠다. 자, 기사 무진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무진도 결국은 인성격에 비경급제를 용신하기 때문에 이때도 뭐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부럽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게 이렇게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잘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참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연세대 석자 교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